효과가 없는 거예요. 식단 안 하면서 하니까. 먹으려고 운동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식단을 하지 않으면 다이어트를 할수 없다는 걸 깨닫고. 식단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식단이라고 해봤자 뭐 좀 덜 먹고 저녁 안 먹고 그러고 있긴 한데, 제가 원래 살이 잘 찌고 잘 빠지는 스타일이라서 살이 잘 빠지고 있긴 해요. 근데 또 저 평일에는 안 먹고 주말에는 맛있는 거 엄청 많이 먹는 스타일이라 조금 빠졌다. 저도 좁은데, 목요일, 이제 수요일에는, 좀, 제가 밤 퇴근하고 그러면은 저녁 시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하는데, 저녁 시간에 이제 좀 뭔가 고수들이 좀 많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랜덤이긴 해요. 근데 수요일에는 좀 필라테스 잘하는 분들이 많이 왔었고,
바지 몸무게를 한 4-5kg 정도 빼려고요. 지금 좀 조금씩 빠지고 있긴 해요. 군살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확실히 필라테스가 군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뭐 할 거냐면요. 한 사람. 엄청 찰랑찰랑하죠? 윤기가 돌죠?
이상하게 밤에 머리카락 감으면 아침에 또 꽂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양도 좋고 머리카락도 되게 좋아지는 느낌이 든다 해서 한번 내일 아침 확인해 보고 양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라방할 때나 그럴 때 후기를 남겨볼게요. 물론 이 영상을 본 사람들만 제 후기를 기다리거나 궁금해하시겠죠? 마약이야 마약.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블랙젤이야. 긍정적으로 해야지 지금이야 하고 하는 성격이라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열심히 이거 유튜버도 직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틱톡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틱톡은 원래 유튜버 홍보용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아예 틱톡을 유명하게 틱톡에서 피곤한 일이 진짜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 친구 아니에요.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래 너무 유사 연애 상태 그러니까 연애 상태로 봐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좋아하는 유튜버나